부르는 실력까지 늘었어요. 야, 대단하네요. 예. 창우는 그러면 음악 딱 들으면 바로 칠 줄 알아요? 네. 와, 절대. 창우 대단한 거 알아요? 네. 어, 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세계적인 그 일렉트로닉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그 막심 모나비차라는 어떤 그 연주가가 네네. 참 발음이 어렵죠. 우리 그 사우리 연주를 듣고 찬사를 그야말로 쏟아냈다 그러는데요. 네, 일단 지금 그 전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고의 피아니스트 우리 막심. 아, 예. 밑에는 상우. 막심한테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상우고 이게 나예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아니 일단 상우야 이거 막심 모나비차를 언제 만났어요? 6월 7일 9월 17일 아 6월 7일 9월 17일 두 번 두 번 6월 7일 날 만났고 그리고 9월 17일 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만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심 모나비차가 병원 환아들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상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피아노를 쳐라. 왼손 특히 기교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막상 또 시청자분께서 막심 모나비차라는 그 아티스트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로서 어떤 분인지 좀 어떤 분인지죠. 아, 클래식계 이렇게 일렉트로닉한 그 비트를 섞어서 그러니까 테크닉하고 왠지 클래식하는 그 느낌을 좀 파격적으로 깨서 유명해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상우군처럼 너무 멋있는 외모로도 주목을 받고 실력 또한 너무 탄탄하시고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 막심이 상우에 대한 애정이 굉장한 게요. 지금 악보도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 아, 가리킬 때 보면 어머니. 막심의 사인이 그렇죠 담겨져 네. 있고요. 연습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 네, 그래서 손가락에 꼬일 수 있으니까 이제 네. 막심이 연습한 그 악보를 직접 일부러 주셨어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그 본인의 애제자에게 네. 본인의 어떤 쓰는 어떤 장비를 그렇지, 그렇지. 전수를 하듯이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대기실에서 저한테 고기 구울 때 불판을 선물하는 거 정말 줄 수 없는 거 막심 모나비차에게 직접 전수를 받은 그 곡을 멋지게 연주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걸? 자신 있어요? 네 이거 어려운데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서 나오는 딴딴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놀랐었는데요. 처음에 상우가 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달력을 외우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숫자에 좀 뛰어난 것 같고 그래서 100년 뒤, 10년 뒤 그리고 10년 전 그런 달력의 날짜를 말하면 요일을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슬슬슬슬.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예, 네, 바로 가보시죠. 궁금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확인차 네. 제 휴대폰을 준비를 했습니다. 리얼입니다. 네. 1998년 12월 9일. 말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한 거라고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일단 답을 제시했는데요. 수요일. 12월 9일. 1998년 12월 9일. 허머의 세상에. 허머의 세상에. 무슨 소리 말씀해? 카메라 보여주세요. 수요일 맞습니다. 맞아?
아 대박. 처음에 이거 정말 사진을 얘기된 거 아닙니다. 1998년 10일.